이번 시간은 아티큘레이션 인덱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퀄리티 음질을 평가하는 지수는 이제 5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라우드니스부터 이제 토널리티까지 이제 5개를 얘기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뭐어이 아티큘레이션 인덱스를 하나 더 넣어서 6 파라메타스다 해서 이제 뭐 6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운드 퀄리티 인덱스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티큘레이션 인덱스를.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음질 지수이기 때문에 이 아티큘레이션 인덱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rticulation 이라는 뜻은 이제 어떤 관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의미는 이제 어떤 명료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라고 이제 보통 얘기해요. AI 이니셜을 따서 AI는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대화를 할때 간섭을 할수 있는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얼만큼 있냐를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AI는 얼마나 많은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그 사람 대화를 방해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다.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이제 심하면은 대화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치 인텔리지빌리티에서 이제 뭐, 그, 회화, 명료도,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제 퍼센테이지 단위를 씁니다. 이제 퍼센테이지 단위를 쓰고요. 그래서 이제, 0%는 대화를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0%라고 하고요. 100%는 이제 모든 그 대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전혀 뭐 백그라운드 노이즈에 방해를 안 받고 대화가 잘 되는 아주 조용한 곳, 여기는 아주 시끄러운 곳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방법에는 NCS 3.5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규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내셔널 스탠다드인데,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인데 여기에 규격이 되어 있고요. 계산 방법에는 이제 뭐 200에서 6300 헤르츠까지의 어떤 원소드 옥타브 레벨의 이제 DBA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다른 웨이팅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주고 있어서 200Hz는 가중치가 얼마다 그러면 어떤 다른 더 민감하게 느끼는 주파수에서는 가중치를 더 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이제 200Hz의 1%고요. 가중치가 1600 헤르츠에서는 11.5%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에서 600, 6300까지 이제 100%가 되는데 그 가중치 중에 이 부분은 아주 이제 가중을 많이 둔 거고요. 1.6kHz는 200Hz는 가중을 굉장히 조금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사운드 퀄리티 인덱스나 이제 그의 부가적인 개발이 대부분 이제 독일의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과학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 이 AI 지수는 미국 분이 이제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써놨는데, 하버드대 이제 뭐 레오 베레네크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행기의 어떤 헤드셋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수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음향학 부분의 이제 대부분의 용어들은,
독일에서 뭐 개발돼서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많이 따왔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미국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에 이제 뭐 데시벨에 이제 벨의 근원에서도 이제 그때 이제 벨이 이제 전화기 만드신 분이었으니까 그분도 이제 미국 분이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빼고는 제가 보기에 이제 대부분은 독일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를 AI 지수를 어디에 이용하냐면은 요즘에 이제 자동차의 어떤 신뢰의 어떤 정숙성을 굉장히 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신뢰 정숙성에 평가하는데 신뢰 소음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이제 AI 지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에도 제가 이제 비슷한 그림을 한번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스킹 이펙트 해서 이제 비행기에서는 이제 어떤 화이트 노이즈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이트 노이즈가 사람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고 편안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대화도 이제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100%가 좋다라고만은 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AI 지수는 100%가 아닌 값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 예를 이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가 아니게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AI 지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이 웨이팅 팩터를 이제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팅 팩터는 200Hz부터 이제 6300Hz까지 그 값을 틀리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파서부터 이제 작은 값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이렇게 이제 웨이팅 팩터를 크게 주다가 최고 이제 1600Hz에서 11.5로 크게 큰 값을 주고요. 이제 점점 그 피크점으로 해서 이제 좀 내려가서 6300Hz에서는 다시 이제 2.5%로 조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이팅 팩터를 요각 스펙트럼당 이제 다 더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100%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가 됐다라는 의미는 토탈 100%다라는 의미는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다.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지수 값이 클수록 어떤 조용한 환경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웨이팅 팩터를 각 스펙트럼에 대해서 어떤 레벨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이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로축이 이제 스펙트럼이고요. 스펙트럼 주파수고요. 여기 이제 세로축이 이제 dB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스펙트럼에 대해서 어떤 dB 레벨 간격으로 어떤 레벨 간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200Hz의 경우에는 34dB서부터 64dB. 그 다음에 이제 250Hz는 예, 보시면은 39dB인가요? 39dB서부터 69dB. 이렇게 이제 30dB 간격으로 이렇게 다 나눠놨는데 그 레벨의 이제 높이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경우에 보면은 한 45dB 되죠? 45dB에서 여기 이제 뭐 30dB 간격이니까 75dB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벨 간격은 다 틀면서 그때 이제 웨이팅 팩터도 다 틀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주파 쪽은 좀큰 값을 주고요. 저주파 쪽은 좀 작은 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높은 이제 6.3kHz는 작은 값을 또 줬고요. 그래서 이제 회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큰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영향이 적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작은 값을 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이 이제 낮은 경우에 이제 큰 값을 AI 값을 큰 값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으면은 중간에 한 값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4.5%잖아요. 4.5%니까 여기 31단계가 되잖아요. 여기 이제 30dB니까 이제 여기가 보면은 45dB부터 이제 75dB, dBA의 크기로는 이제 30dB니까 30dB 차이가 나고요. 단계는 이제 31단계가 되니까 요 단계를 4.5%를 31로 나눠서 이제 등간격으로 이렇게 값을 매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이 낮은 경우에는 큰 값을 가져가고요. 레벨이 이제 올라갈수록 작은 값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이 이제 이 00라고 쓰는 이 한도가 이제 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 이상의 레벨이 나오면은 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값을 여기다 얹어서 그 값을 각 스펙트럼당 이제 값을 읽어서 다 합해서 AI 지수 값이 50%입니다, 60%입니다, 70%입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 분석이 됐다라고 한번 이제 생각하고 이 경우에 AI 지수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파란 선에 이제 스펙트럼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스펙트럼을 보시면은 레벨이 굉장히 이제 각 스펙트럼의 하한치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하한치보다 더 밑에 있고요. 레벨이 낮은 레벨에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같은 레벨에 있고 하한치에 보다 더 밑에 레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어떤 하한치 값 이하의 낮은 레벨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AI 지수 값은 100%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빨간색 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최고 피크에 이렇게 다 걸쳤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0%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중간 정도에 거쳤다 그러면은 이제 뭐 50%가 되겠죠. 스펙트럼 분석했는데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삐죽삐죽 이렇게 가면서 그 경우에는 각각의 값을 읽어서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60%다, 50%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요. 그 AI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실 만한 내용이 오픈 AI라는 값이 있어요. 오픈 AI, 모디파이드 AI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어떤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0%에서 100% 간격이 되는데 뭐이 값을 벗어나는 이 값을 볼 수가 있어요. 121% 마이너스 20%. 그래서 이 값을 보시면은 이제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픈 AI 그래서 이제 어떤 모디파이드 된 AI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교 평가를 할때 어떤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제 더 넓게 해서 계산한 값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값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위에서 0에서 100% 나눌 때는 30dB의 이제 어떤 디퍼런스를 이용했는데 이 경우에는 80dB 디퍼런스를 이용한대요. 그래서 이제 레벨은 각 스펙트럼당 다 틀리게 이제 조절되는데 여기서는 20에서 이제 100dB까지 이제 일정하게 줘서 어떤 값을 구했다. 그래서 이제 요 값들이 이제 더한 값이 이제 100%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커져갖고 이제 커져서 이제 어떤 비교 분석할 때 좋고 나쁨을 더 이제 원활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상 그 AI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제 사운드 퀄리티 인덱스라는 파라메터에 대해서 이제 쯔비커 교수님이 정립한 이제 5가지 방법과 다른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뭐 AI를 넣어서 6 파라메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 지수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하여튼 이제 사운드 퀄리티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소음을 개발하면서 어떤 이제 제품의 정숙성 어떤 소음을 개발하면서 항상 절대적인 값보다는 항상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이용하시면서 개발하시면은 많은 이 인덱스를 이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